89번입니다. Velocity Tutorial Including Speed and Acceleration. 이 부분인데 마찬가지 이전과 동일합니다. 영상 먼저 시청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보완해서 몇 가지 추가를 할 건데 이번 영상은 Surfing Scratcher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녹화한 내용이고 그리고 먼저 시작하실 때는 Acceleration Scratch Project라는 부분 있죠. 이게 밑에 두 번째 거. 얘를 클릭하셔서 그런 다음에 클릭하시면 바로 요런 엑셀러레이션 올 거예요. 리믹스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해 나갈 거예요. 지금 요게 완성본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전반적인 흐름은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런 형식으로 동작을 해요. 보시면은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버튼 그리고 오른쪽이란다 오른쪽 맞죠? 화살표 그리고 왼쪽 화살표 했을 때 속도를 조정할 수도 있고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요 간격이 보다시피 간격이 넓어요. 간격이 넓고 속도가 조금 낮을 때는 이렇게 간격이 좁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속도와 그리고 velocity와 speed 그리고 acceleration의 관계를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쭉 보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조금 정리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뭔가를 일을 해 나가야 돼요. 추가해서 코드를 다 완성하시면은 이런 코드가 될 겁니다. 지금 제가 speed, velocity 그리고 updated라고 한 이름으로 저장을 해뒀어요. 요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완성된 코드예요. 완성된 코드는 동작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먼저 왼쪽 버튼 그러니까 마우스 아니 마우스가 아니죠. 오른쪽 화살표를 떼면은 정지하죠. 그리고 위 화살표 마찬가지 또 아래 화살표 이렇게 전후 좌우로 이동을 하고 이동을 할 뿐만 아니라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전과 비슷하죠? 비슷한데 처음에 속도가 느리고 조금 더 빨라지고 더 빨라지고 더 빨라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속도가 느린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은 이렇게 눈금같이 표시가 나죠. 이렇게 돼. 지금 이게 속도가 느린 구간이고 조금 빠른 구간이고 그리고 점점점점해서 속도가 줄어들어서 제로가 되고 우리가 이전에 많이 했던 내용인데 이번 에피소드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앞서서 제가 미리 좀 보완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떤 내용이냐니까 죄송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92번입니다. 92번에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Speed, Velocity, Acceleration 이세 가지를 볼 텐데 요걸 번역을 하면 스피드도 번역하면 속도가 되고 그리고 Velocity도 번역하면 속도예요. 그리고 Acceleration은 좀 다르죠. Acceleration은 이거는 가속이라고 그래요. 가속 혹은 가속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속도와 Velocity와 Speed가 둘다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값, 한국어로 절대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절대값. 이걸 영어로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English 볼까요? English 보다시피 Absolute Value 줄여서 ABS라고 표현합니다. Absolute는 절대적인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값,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수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정수를 보면은 가운데 제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1, 얘가 2, 얘가 3,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쭉 연결되고 엥 잘못됐네. 그래서 막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찬가지 1, 2, 3에서 쭉 연결해서 4, 5 되잖아요. 중심이 제로가 되고.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수잖아요. 그런데 제로에서 떨어진 거리만 측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거리만 측정한다면은 그러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게 되죠. 이게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1이 제로에서 떨어진 거리 정도. 이것도 다시 중심으로 둘까요? 그럼 얘도 거리는 1이고 거리는 2고 거리는 3이고 거리는 4예요. 마찬가지 거리는 1이고 2고 3이고 4가 되죠. 그죠?
요게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보지 않고 방향과 상관없이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1, 플러스 2 되는데 방향과 상관없이 그냥 거리만, 절대적인 거리만 따지면 이렇게 절대값이란 게 나오죠.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가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스피드가 이거예요. 아니죠. 이게 스피드입니다. 스피드는 시간당, 스피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얘는 킬로미터, 미터, 디스턴스 퍼 아워. 그러니까 distance, 옮겨간 distance per timing, 일정한 시간 동안 옮겨간 정도, 요게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equal, 그죠? 얘는 velocity예요. velocity는 마찬가지 distance time인데 equal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distance time plus 뭐예요? direction이 포함됩니다. direction. 방향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되죠. 왼쪽으로 오게 되면은 왼쪽으로 왔을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붙게 되고, 그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가 붙게 되고, 이게 빌로스티입니다. 그 스피드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냥 방향과 상관없이 그저 변화의 폭, 변화의 폭을 봅니다. 다른 말로 quantity of change라고 변화의 양, 변화량. 우리나라 한국어로는 변화량이라고 하죠. 변화량. 얘는 속도와 방향을 같이 고려해서 보는 거예요. 정수에서 음의 정수, 양의 정수. 이게 velocity입니다. 그럼 acceleration은 뭐냐 하는 거죠. acceleration. acceleration은 우리 한국어로는 가속 혹은 가속도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얘는 시간당, 시간당 change of speed. 일정한 시간 동안 스피드가 변화한 정도, 그걸 이제 가속도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스피드와 여기서도 빌로스티가 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뭐 다음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 이 세 가지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어렵지 않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코드는 이런 형태의 코드가 구성이 될 거고, 그 완성된 코드는 제가 이렇게 Speed Velocity Update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뒀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서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셨나요? 그럼 간단하게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만한 부분은 딱히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빌로스티 있잖아요. 빌로스티와 0.95 이 값을 한번 바꿔가면서 0.9로도 해보고 0.9로도 해보고 그리고 또 위에 change i pen color 얘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max velocity도 5에서 10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max acceleration, acceleration을 0.1로 보기도 하고 혹은 0.1로도 보고 혹은 0.5로도 줬어 가면서 여러 가지 값들을 변경해 가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여기 시뮬레이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른 점이 느껴질 거예요. 우리가 값을 그러니까 숫자를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로켓의 움직임 형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게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속도와 가속도와 그리고 빌로스티, 스피드와 빌로스티 둘 다 속도니까 그냥 스피드, 빌로스티 둘로 얘기할게요. 한국어로는 둘을 구별을 하는 용어가 따로 없어요. 둘 다 속도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속도가 줄어들고 어쩌고 하는 내용들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 우리 이전에 사실 이런 거 다 해봤었잖아요. 해본 것을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거 먼저 다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 에피소드인 삼각함수, 삼각함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삼각함수는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다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